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입니다. 네, 이제 2023년도도 한 달이 부쩍 훌쩍 가버렸습니다. 2월 달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도 1월 달에 새해 품었던 희망과 기대 조금 조금씩 실현해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행복이죠. 우리 스스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모여서 국가 공동체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가 공동체의 우리가 대통령을 한 사람 잘못 뽑아왔고 전체적인 국가공동체의 큰 그림과 방향이 계속해서 왜곡되고 그리고 그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세상을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지지하고 후원하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또 제가 일찍 들어오신 분들 네. 인생이 나원나투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은 뭐 달관하신 분 같아요, 좀 네. 박세롱께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구글모님, 백두산 천지, 장원낚시 TV님, 이분 백두산 가서 한번 낚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 백두산 천지 장어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네, 조빵이님, 구글모님, 네, 황금알님,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경태님, 써니님. 인내천 초밥 여사님, 김성수님, 숲길님, 천공 잡는 귀신님 반갑습니다. 네, 김추롱님, 사군자님, 김은영님, 박미애님, 초밥 여사님, 네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저희들 응원해주시고 서로 자주 뵙는들끼리 서로 그런 인사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보람님, 보라님, 사랑디엔 이별님, 강물님, 네 강물님 안녕하세요라고도 보라님이 인사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프로그램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그 이 본방에 대한 이벤트 썸네일을 난방 비폭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채업자냐? 꼭 요즘에 국가가 사채업자 같죠? 예? 자기네들이 돈 빌려줬다고 우리 세금 그냥 뺏어가는 우리 집안 살림살이를 거덜내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국민평형수 이런 쪽에 난방비가 예를 들면 60만 원이 나온다. 그럼 한 200만 원, 3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 월급 받는 분들 와 60만 원 내면 전기료까지 또 오른대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비만 나왔는데 2월 중순 10일쯤 되면 이제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에 이제 난방비들이 나오는데 다들 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로. 국가가 사채업자죠. 자기네들이 무슨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냥 연체했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꼬박꼬박 다 냈는데 하여튼간에 그리고 저희들 또 진짜 어이가 없다 뒤로 넘어간다 망연자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국민들 사이에 나옵니다. 자, 이 얘기 좀 이따 진행하도록 하고요. 거의 코멘트 뉴스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좀 볼래. 우리 김병삼 기자가 항상 이 특별 취재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 시간에도 이제 핵 문제, 한미 관계 문제 이 문제 김병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뉴스 맛좀 볼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장현주의 정법 시대, 네 장현주 정법 시대는 아니 뭐 김성태인가 그 양반이 또 말을 바꿨어요. 김성태 왜 말을 바꿨는지 쌍방울 이 문제에 관련해서 검찰이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가서 장현주 변호사가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서울시 의회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뭡니까 혼인 관계에서만 이 남녀간의 성관계가 된다 그랬던가요? 하여튼 네 어제 제가 저녁에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예. 아니 이게 야 어디 기독교 단체 구국 기독교 단체의 압력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이 문제도 우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립니다는 우리 네 가지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을 드립니다에 들어오셔서 대상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의 후보자가 있는데요. 누가 이 우리 초심님의 응징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백은종 대표님의 응징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순서에는 우리 난방비 폭탄 문제 이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자위에 우리 이용선 의원이 특별 출연합니다. 이용선 의원은 청와대 사회수석까지 했었죠. 그리고 지금 산자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난방비 폭탄 문제를 국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영선 의원을 통해서 한 9시 10분쯤 이제 출연할 예정인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른 분들 기타사랑님, 사군자님, 김나누님, 박매호님, 신림동 체계발언님. 아, 신림동 체계발언님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오늘. 네. 네, 이인숙님. 네, 안녕하세요. 이인숙님 늦었다고.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네. 자, 강물님. 네.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난방비 폭탄 문제 누구나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각 집안에 이거 어떻게 다른 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아이들 학원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요. 대출 금리는 계속 뛰고 있죠. 어제 우리 성혜영 기자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월가에서도 그것이 완전히 뭐 버핏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금리가 올라갈 속도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비율이. 한국의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이 문제는 그럼 계속 금리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출 금리를 잡지 못하는 거죠. 아예 국내 우리 금융위원회라든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 그렇게 힘든데 도시가스 지난해 12월 비교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무려 6배나 올라갔다 합니다. 부과한 것이죠. 네, 한국 도시가스 사장. 한국 가스공사 사장이죠. 저희 상을 드립니다.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지금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라면값부터 해서 말이죠. 과자값. 네? 아이들 과자 사달라고 그러는데 엄마들 과자 사기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네? 아이스크림값도 오른답니다. 근데 공공요금 상승하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목소리들을 국민들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서울 도시가스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안 썼는데 니네들 이렇게 많이 냈냐? 요금 내라 그러느냐? 미칠 지경인 것이죠. 분한 것이죠. 예. 부산에서는요, 이 현수막이 대거 등장했는데 국민에게 부담 떠넘기지 말아라고 하는 현수막이 대거 부산 시내 곳곳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과 삶을 파괴하는 정책을 펴놓고서도 이 난방비 폭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왜 못 세웁니까? 정부 예산이 있고 그 많은 정부 관료들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윤석열, 지난번 국무회의 때 막 난방비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니까 예비비 1000억을 더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800억에다 1800억 찔끔 지원하는 겁니다. 118만 가구에 30만 4천원씩 지원한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체 조사도 없이 그냥 난방비 줬다. 이겁니다. 사각지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우리 노인 빈곤층들은 이 추위에 강추위에 떨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제 가관인 게 말이죠. 우리나라의 총리라는 사람, 우리 총리라는 사람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한덕수라는 사람, 한덕수 총리.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지원은 포퓰리즘입니다. 네? 민주주의를 해친대요. 어떻게 이런 말을 총리가 할 수 있죠? 한덕수 총리, 총리 공간에서 주무시고 사시죠. 거기 난방비 걱정 안 하겠죠. 국민 세금 들어와서 펑펑 보일러 때우겠죠. 예? 그리고 고급 세단에 훈훈한 차 타고 다니실 거 아닙니까? 밤에 추워서 깨십니까? 난방비 그 고지서 받아요? 한덕수 총리? 총리 공간에 있는 사람들 다 낼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래요. 근데 에너지 지원하는 게 포퓰리즘이래요. 포퓰리즘이란 뜻이나 좀 제대로 아시나요? 무조건 포퓰리즘이래.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해친대요.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갑자기 폭탄 맞았는데 핵폭탄 맞았는데 이걸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해친다고요? 한 총리, 민주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좀 싸워봤나요? 네?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민주화, 민주주의 속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가격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래요. 이 분통 터지게 만듭니다. 국민들 화병 생기겠어요. 네? 민주주의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한덕수 총리에게 오늘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요,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임무와 책임입니다. 뜨뜻한 총리 공간에서 지내지 마시고요. 좀 나와서 한번 좀 빈곤층 노인 가서 하룻밤만 좀 주무셔보세요. 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정치는요,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본령입니다. 이것은 과거 기원전 세기에 동양의 공자, 맹자도 다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양민이라 그랬어요. 국가는, 국가에 할 일은. 백성을 잘 먹여 살리는 거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생활을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끌어내리게 됩니다. 백성이 하늘이라고 하는 기원전 세기의 우리의 동양 철학자에게도 모르십니까? 이건 21세기 현대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요. 과거 뭐 모든 시대에 백성은 하늘이라는 것. 백성을 섬기지 않는 왕, 군주, 그리고 지도자는 항상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몰매맞았습니다. 백성의 목소리 좀 제대로 들으시고요. 백성이 얼마나 궁핍하고 지금 힘든지 그 고통의 현장에 한 번이라도 좀 가보시죠. 예? 맨날 한단동 관저에서 부부 만찬만 하지 마시고요. 자, 하여튼 이 얘기만 나오면 분통이 터져갖고 제가 오늘 좀 얘기 좀 했습니다. 자,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점 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병삼 기자님 집에도 난방비가 많이 나왔겠죠? 저희 집 예 71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아, 평수가 넓어요? 아, 저희 집이 이제 단독 2층이 돼서 좀, 아, 네, 거기는 좀 아파트보다 더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사상 최고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끄고 다 끄고요. 예, 네, 지금 파카 입고 패딩 입고 그러고 있습니다. 솜잎을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솜잎을 주문해갖고 솜잎을 덮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진짜 참.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2월 달에 더 나온대요. 특히 빌라라든가 네. 단독주택은 더 가상된 전기료까지 뛰고. 하, 큰일 났습니다. 네. 자기네들은 따뜻해서 자니까 한남동 관저도 따뜻하겠죠, 그냥. 아, 거긴 뭐 새로 리모델링 했으니까 엄청나겠죠. 네.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딱 경호가 철동 같으니. 예. 우리 추신님한테 전부 좀 가보시라. 가보시라고. 추신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야 좀 겁을 먹지 말이야. 자, 이 자료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네네. 70% 이상이 핵개발을 지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이 여론조사가요? 예, 이게 지금 네.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여론조사는 뭐 네. 전화 면접, 그렇죠. 뭐 ARS 면접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 조사는 좀 특이하게 1대1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카카오 방문 여론조사요? 네네. 왜 그런 그렇게 했죠?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거. 예, 그 지난 1월 30일 날 네, 있었던 그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저기 인구주택 총조사를 토대로 해서 네. 연령층, 그다음에 뭐 직업, 네. 그다음에 뭐 소득 수준 이런 거를 다 미리 본 다음에 그 집을 1대1 타겟으로 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네. 네, 찾아간 시간이 이제 일과 시간이 낮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다 회사 나가고 없는 상황에서 집에 계신 어른들을 상대로만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희한한 네. 여론조사네. 그런 조사를 해서 이 결과 국민의 76.6%가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제 네.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네, 이런 지금 찬성이 76.6%, 반대가 23.3%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결과 때문에 미국 그, 정가에서 좀 긴장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 싱크탱크도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지금 난리가 났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 일로 우리나라 그 일부 구구들 내지는 뭐 우경화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미국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국민조사에 의해서도 네. 국민의 76.6% 거의 77% 아니겠습니까? 대다수가 핵 개발을 하고 무장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마크 피치 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라는 사람이 네, 보이시겠네요. 예, 네. 이 사람이 현직은 아닙니다. 전직이고요.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거는 네.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예. 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미국의 소리죠. 예. 네, 네. VOA. VOA. 네. Voice of America. 예. 서울의 소리랑 비슷하죠. 네. 여기서 나온 이제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네, 네. 이 Voice of Ameri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리랑 TV 같은 그런 언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네. 송출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네. 어떤 입장을 한국 언론에 상대로 해서 한국어로 발표해 주는 그런 언론사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미국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사실상 그 미국이 그 전략핵이라는 어떤 거를 이제 동남아시아에 많이 배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이제 한국이 핵 개발을 함으로써 자기네들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의 먹거리를 건드린다 뭐 이런 생각 미국의 전반적인 동북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네네. 나라가 핵을 개발하도록 특히 한국이 핵을 개발하도록 놔두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가 네. 완전히 핵에 둘러싸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네. 계속 핵을 가지고서 만지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윤석열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핵을 개발하겠다, 네. 뭐 핵무장을 그래서, 하겠다, 뭐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한국이 사실상 가장 북한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번 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리호 발사로 인해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핵을 사용한 지가 한 3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년 네. 정도. 네. 근데 거기에서 발생한 핵 연료봉으로 당장 지금 만약에 갑자기 핵미사일을 만든다라고 하면 2,00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연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루트륨 추출 방식만 바꾸면은 그렇죠. 한미 에너지 협정만 변경하면 그렇죠.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북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그럼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원자를 예. 윤석열이가 원전 자꾸 확대하자는 게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일본 그 언론에서 네.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연관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연관이 계속 있는 지금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 일본 기시다 정부하고 손을 네.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우경화에 같이 지금 발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 한국 그 진용 해법을 확정할 경우에 확장할 시에 일본이 사죄를 할 것을 한 표명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네. 일본이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와 잘 이야기를 해서 사죄 표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이 대신 돈을 내줄 시에 그게 확정이 됐을 시에 사죄를 표명하는 것을 검토를 한 번은 해보겠다. 얼마나 고마워. 지네들이 네. 가해자인데 지금 피해자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을 네. 대신 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죠. 지금 일본도 지금 미국의 그 전략핵을 네.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그냥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네. 예, 한국이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었던 한국이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의
핵 컨트롤에서 벗어나서 자기네가 저번에도 그 김병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국제 정세는 네. 조폭 정세랑 같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수의 알짜배기 그 상권을 네. 예, 일본과 한국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네. 한국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큰 모욕이다. 굉장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예. 전직 국무부 관료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79년도에 박정희가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미국의 카터 행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죠. 굉장히. 그랬을 네. 때 YS가 뉴욕타임즈에 미국은 독재 정부를 인정하지만 안 된다는 걸 기고하면서 YS 국회에서 이제 제명당하는데 그 다음에 부모 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박정희는 네. 박정희 정권은 무너집니다. 한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인지 뭘 아는 것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엄청나게 해치고. 한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우리의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한미관계는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섣부른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다라는 걸 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말씀 하시죠.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장현주의 정법 시대 준비하겠습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 시대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정법 시대 잘 사무실 잘 되고 있습니까? 새해 들어와서 많이 법률 상담 법점이야 보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아유 뭐 예. 이 재판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다시 한번 아 재판이 재판이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상담을 오신 분들 아 가끔씩 오시는데 네. 그 기록에 그 우리끼리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변호사들끼리 그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원이든 검찰이든 다 이제 서류를 이제 쌓아놓고 그 기록을 보면서 다 판단하는데 이제 이게 촉이 좋은 사람들은 기록을 보지 않고 기록에 손을 딱 올리면 온다. 그래요? 이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네. 기록에 딱 손을 올리면 유죄 무죄 이게 나와요. 안 돼요? 기록에 딱 손을 올리면 300만 원, 500만 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는 좀 더 수련을 해서 정법 시대 한 1년만 하시면 그렇게 되시지 네,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기록에 손을 올리면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좀 사 주십시오. 네. 자, 이 김성태와 쌍방울 대북선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갑자기 또 변호사비 대나무 또 없어졌어. 정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뭐 네. 이 정도 되면 뭐 인해 전술 같아요. 아, 인해 전술. 네, 그러니까 이걸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보다가 지금 성남 FC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게 1월 10일이었어요. 네. 조사를 받고 뭔가 그거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소식이 없고 갑자기 대장동 관련해서 또 소환을 요청을 해서 지금 벌써 한 번 조사를 갔다 왔고 지난 주말에 갔다 왔고 네. 아마 이제 한 번 더 나갈 거니까 뭐 이번 주말이 됐던 다음 주말이 됐던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뭔가를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는 원래 혐의가 처음에는 배임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맞아요. 예. 갑자기 작년에 방향을 틀어서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틀어졌었죠. 예. 다시 또 배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배임이에요. 대해서는 배임, 뭐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거로 또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또 김성태에 대해서 갑자기 또 쌍방울건으로 또 혐의가 가고 있는데요. 일단 쌍방울 관련해서는 애초에 시작됐던 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았던 그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근데 애초에 이 의혹 제기는 어느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대선 과정에서요. 네. 근데 그때는 쌍방울 얘기도 없었어요. 갑자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쌍방울이 튀어나오게 된 건데 사실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돼서는
뭐 법적 요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너무 큰 공백들이 많아요. 그 빈칸들을 검찰이 메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전환사채 20억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는 관련이 없는 그 로펌과 관련 있는 거였다. 뭐 이렇게 지금 다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쌍방울을 파기 시작을 하니까 변호사비 대나 무엇만 보다가 갑자기 점점 넓어지면서 뭐 쌍방울의 뭐 개인적인 횡령이나 배임 이런 혐의는 물론이고 갑자기 저 대북 송금 얘기가 나온 거죠. 야 이거 잘 걸렸다. 딱 물어보랬구만 검찰이. 그렇죠.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2019년도 한 1월부터 그러니까 두 번인데요. 2019년 1월 4월 정도에 500만 달러를 그렇죠. 500만 달러를 한번 내고 19년도 주고, 19년도 그다음 19년도 11월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줬다. 대북에 송금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왜요? 그죠? 왜 줬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한과 관련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가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이제 뭐 그 북한에다 돈을 개인 돈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 해외 도피하다가 잡혀올 때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검찰만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바뀌어. 갑자기 기억이 나지도 않았던 이재명 대표 이름이 떠오르나 봐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송금을 했다라는 진술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야.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2019년도 1월, 4월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그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그것 때문에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11월 달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비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9년도 11월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고. 그렇죠. 이게요. 2023년 2월 달에 생각을 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선 후보로였고 그다음에 0.73%로 석패를 했던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는 압도적인 민주당 야당 대표잖아요. 지금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오 김성태가 이재명 뭐 당시 지사를 위해 진짜 300만 달러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착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보냈다는 시점이 2019년도 11월은 2019년도 9월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나와서 맞아 그때 당선 무효용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대선 후보는커녕 정치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항소심에서 벌금 300 나왔으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재명 대표 사실상 정치적 생명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예요. 근데 2019년 11월, 그러니까 그 즈음이죠. 11월에 갑자기 김성태라는 기업의 회장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는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거고 대선 후보가 돼서 엄청난 지지를 받을 이 사람은 거물이니까 내가 이 사람은 북한에 보내기 위해 송금을 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떤 루트를 했다는 거야? 당시 문재인 정부 시대고 이제 그 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고 막 화해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2019년 11월쯤이면 그때는 대북 분위기도 매우 경색됐을 때입니다. 아, 그 정말 만나기 전이구나. 그렇죠. 이제 18년도에 항상 화해 무대가 있다가 19년도에 이미 그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되고 뭐 그때 빈손으로 다 끝나고 19년도 11월 거의 말쯤에 갈 때는 대북 관계가 완전히 그 우리가 남북 관계는 좀 많이 경색이 돼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그 관계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도지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방북을 하겠으며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된다 한들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리고 북한에서 그걸 만들어주고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과도 그렇지. 대화를 안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갑자기 이제. 도지사를 만난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 시절을 생각해서 복귀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진술이에요. 네네. 근데 그 진술이 지금 나왔다고 단독으로 지금 보도가 난리가 났어 언론이 지금 뭐 하나 잡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쌍방울에 대해서는 원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빈칸이 메꿔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또 이재명 대표 이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 저걸 어떻게 입증해 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는 건데 저는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 언론이나 여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나요?
조폭. 한동훈 장관 맞아,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 정치권의 뒷배를 받는 깡패. 맞아. 조폭 잡아야 된다. 배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했잖아요.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뭐 진짜 파렴치한 조폭으로 몰았고 저 사람은 다 거짓말만 하는 만저 깡패고 해외에서 황제 도피했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외 도피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내가 왜 그 사람은 변호사비 대납을 해주냐. 그렇지. 내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위해 2019년 11월에 송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단독으로 나오면서 이거 봐라. 왜 김성태 회장이 그동안은 뭐 조폭 출신의 범죄자라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그 말을 신주단시 모지듯이. 근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 과거에 이제 대북 선거 사건도 있었잖아요 DJ 때. 있었죠. 그런 걸 연상시키게 하면서 이재명이가 또 이제 그 누구 기업가 시켜갖고 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북한에 가서 정치적으로 폭락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연상을 국민들에게 시켜주는 이제 그 수법 아니에요? 아주 좋은 소재죠. 네,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도 오늘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계속 기자들한테 일축을 했죠. 네. 이거 뭐 신작 소설이 나왔다. 근데 너무 재미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네. 일단 김성태의 진술인 거고 그 진술이 또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할지 뒷받침해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묘한 것 같아. 예를 들면 돈을 300만 달러 줬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누굴 줬다 그러면은 그게 딱 증거라든가 정황이 이제 입증돼야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 북한에 줬어. 어? 송금했어. 이렇게 되면은 해외 기자 그러면은 그럼 뭐 줬다라는 부분들을 또 검찰에서 계속 주장하게 되면은 이게 참 또 덮어씌우기 아니냐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요. 김성태 회장이 그때 한국에 오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대북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거 회사 돈도 아니고 내 돈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업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돈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돈을 갖다 줬다 하더라도 외국한 거래 관리법 위반이다 뭐 이런 정도만 있었는데 네. 준 거를 왜 줬냐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줬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진술만 가지고는 입증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난 본 적도 없는 그쵸, 사람을 위해서? 사실 그리고 저는 시기상으로 19년도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어떤 기업체 회장이 뭐 앞날을 알 수 없는 정치인을 위해서 북한에 송금을 한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또 이재명 대표한테 올가지는 겁니까? 이적행위라고 주호영 원내대표 바로 치고 나오던데. 그렇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 이게? 일단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재명 만약에 뭐 이런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네. 그 말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거나 승인했거나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게 없다면. 김성태 회장이 혼자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예,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송금한 것 이 부분을 가지고는 사실 논하기는 어렵고 사실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김성태가 북한에 예를 들면 몇 백만 달러 줬다라는 것도 그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대북에 송금하는 거는 예, 관련법 위반이 있습니다. 외환거래법 예, 관련법 위반도 있고 그 북한에 대해서 송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남북관계 기본발전법이라든지 관련 북한과 관련된 법들 그리고 우리가 제재의 규제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위반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김성태 회장은 개인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과연 입증해 낼 수 있을지 저는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김성태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하지 돈을 쓰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심에서 300만 원 그 벌금형 받은 그쵸. 사람을 위해서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북한에 보내? 아 문재인 그거. 정부의 정의용 지금 실장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갖고 자기가 어떻게 사업권이었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를 19년도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인생은 풍전 앞에 등하였어요. 맞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모르겠구나. 거지. 약간 그런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표 굉장히 괴로운 시기였고 근데 그런 시기에 무슨 그러니까 지금 이거 2023년 2월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거물이고 여권에서도 그 대통령실에서도 제일 무서워하고 꺼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죠. 19년도 11월에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천공을 만난 모양이지. 그래. 너 이재명한테 투자해라. 저 사람 지금 어렵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시기상으로 봐도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봐도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형사 재판 과정을 봐도
다 말이 안 되는 진술인 건데 일단 이 진술이 나오고 그 진술이 보도로 일단 나오고 본다는 거. 네. 그러니까 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두 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다 와서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굉장히 많이 읽힙니다. 특히 그 올해 초에 1월 10일에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하고 갈 때 네. 그 입장문 딱 발표할 때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맞아요.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뭔가 흑화했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이제 그 사법 리스크라는 그 프레임을 항상 그쪽에서 걸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검찰 리스크라고 또 반박했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 리스크로 다 깨부시면서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사법 리스크라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는 뭐 그냥 거부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안에 그냥 당당히 들어가서 내가 깨지겠다 이런 게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두 차례 딱 조사를 갔다 오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렇지, 훌륭한, 아, 굉장히 또 훌륭했던 변호사거든요. 지금도 뭐 훌륭하지만 그가 본인이 이제 네. 아셨을 겁니다.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든지 그 딱 감이 있지. 그렇죠. 이런 질문만 알고 그렇죠. 있는지 자료 같은 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항상 피의자를 부르면 뭐 대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부르면 그때 뭐 하셨죠? 그러면 아니요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러면 딱 보면 했나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특별한 자료가 제시가 안 됐을 거고 그리고 자료가 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검찰의 자충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이런 자료들이 보도가 안 돼 있어야 검찰이 정말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야 막 저는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딱 이러면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는지는 보도를 통해 생중계되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 입장에서도 뭐 나름 준비를 하고 가셨겠지만 가시고 보면서 뭐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를 했다는 것이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신 네. 것 같습니다. 정진상 실장, 전 실장 이게 1심 재판 시작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 시작이 되고 있고요. 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재판 시작되고 있지만 네. 일단 이 두 재판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떤 거는 겁니까? 검찰이 내는 증거 목록입니다. 아. 이제 곧 다가올 거라서 검찰이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검찰이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를 이 품속에 갖고 있든가 갖고 있던가 그럴 수도 있죠. 예, 혹시나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막 포카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안 보여주고 있거나 안 보여주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는 그 순간에도 안 보여주고 끝까지 이건 절대 안 보여줘야지 그러다 딱 보여주면서 조선일보에 또 딱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있다가 재판 과정에서 그걸 낼지 1번 가능성 그러니까 1번. 2번 가능성은 없다 지금 매우 불안하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그거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검찰 자체가 뭐 악의적이다 뭐 고의적이다 이걸 떠나서 정말 자기네들은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신범처럼. 근데 사실 그 정도 증거만으로 진술만으로 지금 나오는 전문 증거만으로 과연 이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나무 유동규 뭐 그와 그렇죠. 그리고 거 아니에요?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이제 이런 진술들을 가지고 과연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법조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입니다. 그 증거를 공개할 때 그게 어떤 증거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제출할 때 그동안 언론에 공개됐던 뭐 누구로부터 들었다, 추정한다,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수준 말고 그걸 넘는 더 한 단계 높은 증거가 증거 목록으로 제출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달라지겠지. 네, 그러나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것들 또 제출하지 만약에 못한다 라고 해도 검찰은 계속해서 이 정도 증거만으로 된다라고 우기겠죠. 우기겠지. 하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넘지 못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세게 역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부터는 또 판이 완전 바뀌었다. 민주당이 자꾸만 이제 토요일 날인가? 네. 국민 보고대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게 치고 나가는 거 보면 뭔가 좀 잡았어요. 이놈들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소설 계속 쓰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뭐 혐의가 없기 때문에 떳떳한데
그렇지만 또 이 대장동 일당들이 과연 어떤 진술을 해놓고 어떤 증거들이 또 막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을 수 있죠. 어떤 조작을 했을지.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대표로서는 뭐 정정당당히 정면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강경하게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서울시의회가 조례 검토를 하면서 교육청에 보냈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지금이 네. 2023년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2023년 맞죠? 네. 60년대 아니죠? 네. 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녁 먹다 우리 둘째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막 무섭게 킥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수단체에서 예. 뭐 서울시 그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실에다가 네. 뭐 민원도 제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례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일단 조례가 발의된 건 일단 아닌데요. 네. 안이에요. 그 조례 안을 넣었는데 그 내용들이 네. 뭐 성관계는 그 부부 안에서만 그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 성적 자기결정권 완전 부인하는 그러니까 그렇지. 남녀의 성이라는 건 성염색체로만 결정된다. 이 얘기는 이제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그 성소수자들 뭐 동성애자라든지 이제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완전한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트랜스젠더라 이런 성 그 어떻게 보면 그 성적 약자들 네. 성소수자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호불호는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를 그렇죠. 수 있지만 존중하고 이해하는 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예. 그걸 조례 안에 넣어서 부인하는 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에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로 보내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아, 성관계는 뭐 그 부부 내에서만 이루어져. 아, 여기 혼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젊은 그렇죠. 청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평을 하거나 코멘트 하기에도 참 우스고 민망할 정도의. 근데 문제 핵심은 그거를 이제 상당히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그 극우라고 봐야죠. 그런 네. 기독교 단체에서 그걸 압력을 넣어서 이게 서울시 의회의 의원들이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우리 사회가 지금 맞는 어떻게 말씀이에요. 지금 그 핵심 포인트가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아유,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웃기는 거지. 뭐냐 이게. 도대체 니네들. 참 진짜 참 그렇다. 이러고 넘어가시겠지만 네. 말씀해주신 핵심 포인트는 이게 그 내용들을 따라가 보면 보수 단체에서 민원을 넣어서 의견 제시를 해서 그걸 조례 안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다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보수 단체가 그런 얘기들을 해도. 과연 이게 시대정신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조례 안에 넣을지 안 넣을지도 정할 수 있는 네, 것일 텐데 예, 예. 그걸 넣어서 바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이 정부 들어서 과거로 회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한 80년대, 70년대까지 가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버겁고 근데 이제 막 60년대, 막 50년대 조선시대로 가버리면 글쎄 말이에요 아, 좀 정법 시대가 이제 이걸 다 다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들어갈까요? 네. 그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것인데 검찰 특활비. 그렇죠. 예. 2017년부터 19년도 정도까지의 검찰이 썼던 특활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예. 검사 시절 중앙지검장, 그다음 검찰총장 할 때 썼던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는 거죠. 그럼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성형 없이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노조, 회계 투명성 맞아, 강화. 맞아. 회계 다 들여다봐야 된다.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이거 세금 갖다가 국민의 혈세 가지고 자기네들 뭐 하는지 잘 봐야 된다. 성역 없이 해라. 성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검찰 조직도요. 특활비 내역을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빨리 공개하셔야죠. 왜 본인들만 성역입니까? 지금 1심, 2심에서 특활비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민단체가 다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거고요. 검찰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해서 상고 이유서에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 기밀이 유출돼서 안 된다가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 수사관들이나 그 일선 검찰 조직의 사람들이 특활비로 밥 먹고 뭐 식당 가서 밥 먹은 내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수증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수사 기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수사관들이 뭐 어느 식당에서 계속해서 식당 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어디서 했는지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고 수사 대상이 누군지 뭐 이런 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건데 1심, 2심 재판부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수사 기밀 누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성이 전혀 없다라고 봤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은 가리고 특활비를 내면 그렇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어.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면 네. 시기를 잘라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가 얼마나 돼요? 147억 정도 알려져 있어요. 진짜 많이 썼네. 그렇죠. 어? 어디서 어떻게 밥 먹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 우리 내가 내는 세금인데.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기조가 노조, 시민단체 보조금, 세금 그렇지. 다 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검찰만 왜 성역입니까? 이렇게 같이 공정하게 가야 되는 거지 검찰만 성역처럼 특합의를 가는 거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공개 다시 해. 네.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개해야죠, 그러면. 그럼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썼던 특활비 영수증이 쫙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저는 크게 특이사항이나 변동이 없는 한은 1심,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이 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1심, 2심에서 판결했었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판결문의 내용이 납득이 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이 점점 시대 정신에 맞는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럼 대검에서 그걸 대법원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까요? 몇 달 안 남았나요? 이제? 올해 안에는 나올 건데 일단 대법원 선고는 사실은 좀 기다리기는 해야 돼요. 이게 뭐 대법원 선고 오래 걸려요? 조금 걸려요.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검에서 그걸 공개해야 되나요? 그럼요. 예, 공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검에서 뭐 주차하고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근데 공개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이야, 공개를 안 하면 정말 법치주의 위반인 거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공개하라고 나왔는데 그걸 어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147억 어디다 그렇게 쓰셨는지 예? 특수활동비 누구랑 밥 먹었는지 누구랑 술 먹었는지 그러니까 어디 맛집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검찰 맛집 좀 한번 서초동 맛집 보고 한번 거기 좀 가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현주 변호사님의 정법 시대 오늘 정리하고요. 네, 다음 주 또 수요일날 네. 네.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와 계시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소개 시간이 없어. 우리 네. 상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상을 드립니다. 우리 임세훈 소장님, 남태우 배우님, 남태우 배우님 임세훈의 상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전번에 수도 가는데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다행히 이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 난로를 계속 녹이면 틀어놓고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네, 드라이기로 해서 다행히 이제 한 이틀 만에 녹긴 했습니다. 난방비는 이번에 얼마 나오셨어요? 저 난방비 한 50만 원 나왔어요, 진짜. 50만 원요? 네, 50만 원 나왔어요. 아니, 저희 애들이 있으니까. 호텔이에요? 네?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 계속 틀어놔야 돼서. 50만, 우리 집 국민평형수인데 56만 원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야, 진짜 이건 너무 좀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단독주택 빌라는 이번 달에 2월 달에 나오는데 더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료하고. 네. 야, 그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네요. 전두환이 정치인 잘했어. 전두환한테는 10만 원도 안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 1월이 사실 더 춥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2월 다음 달이 더 나올 거지. 수 있죠. 예, 예.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아, 저도. 아이들은 잘 춥지 않아요? 예, 예. 지금 밖에 우리 임세훈 소장님의 아이들이 지금 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에이, 일단 막판에 출연 좀 시키실 것 같아요.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러. 아니, 제가 지금 부모님이 어디를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나만 아이돌 맞죠? 진짜 힘듭니다, 힘듭니다. 이따 깜짝 출연. 네. 이따 뭐라 그럴까요, 잠깐? 나만 아이돌 맞죠? 아, 네. 추우면 안 되잖아. 추우면 안 되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저도 조금씩 뭐였는데, 난방비 진짜 정확하게 더블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네.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뭐 한 15만, 20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예. 충격받았는데요. 네. 자, 저번주엔 저희들이 그 씻지 않고 와서 굉장히 더러운 방송, 오늘은 이제 정갈한 방송 하려고 네. 했는데, 네. 뉴스 코멘터리의 사정상, 네. 긴급이 오라.
아. 그래서 또 씻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준석 더러운 방송. 아니, 이거 씻지 않으시면 남방귀. 근데 별 티가 안 나요. 남방귀 들러가고 쫓아가고. 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온수 안 쓰고. 아니요, 거기는 이제 다른 집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네. 다른 집이 제가 잠깐 와서 방송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되는 처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못 입혀서 굉장히 애석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장 PD님이 지금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빨리 해라 뭐 이거겠죠. 네? 투표. 투표. 투표 얘기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저희들이 네 명의 이제 후보자들을 네. 소개해드릴 텐데 예.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하지 마시고요. 좀 이따가 다 들어보신 다음에 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먼저 후보부터 공개할까요? 네, 네.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네 명입니다. 네. 자, 들어주세요. 네 명의 후보. 아, 준비 안 됐습니까? 그래요? 네? 이 이제 서울소리 특징이 그렇습니다. 준비는 안 됐으면서 빨리 하라고 하는 굉장히 그 독특한 컨셉을.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도 이게 아무것도. 이게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왜 네, 그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기승전. 네. 네. 윤석열 때문이에요. 이게 네. 전파를 막 이상하게 막 하는 것도 다. 전 세계 주요 지도자 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세계 선수권 3연패죠. 네. 세 번 내리 꼴찌라는 정말 그 저지율 1위에 네. 해당하는 네. 대단한 기록을 세웠죠 이번에도. 그렇죠. 이분 네 명이죠? 최연애. 네 명. 네 명입니다. 김성태. 네 명. 맨날 후보인 분이 계속 보여가지고 근데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임재훈 소장님이 너무나 네. 흠모하는 김건희.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남태우 배우께서 존경하시는 윤석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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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까? 네. 네. 들어주시죠. 오.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최연애 난방비 폭탄상. 김성태 와전화상. 김건희 주가 조작 선수상. 김명신인데 이거. 근데 이팀 배우 조사는 윤석열 불통상. 전 저 사진이 훨씬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는 좀 이따가 좀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네. 첫 번째가 최연애죠. 최연애는 예. 이 사람이 철도 코레일 사장 하다가 가스공사 사장으로 갔어. 예. 왜 이 사람한테 후보를 주셨습니까? 지금 이제 난방비 갖고 지금 방금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난방비가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방비 폭탄상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스공사 사장이죠.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번에 이제 책임지는 본인이 공사 사장으로서 폭탄 맞은 건 죄송하다. 그런데 본인이 2020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8번의 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묵살당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2020년? 2020년 9월이면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문재인 정부대? 그때 이 사람이 그때 가스... 본인이 가스공사 사장이었나? 좀 다워. 아 이게 이제 늘 하는 레파토리죠. 희한하네. 전 정부 탓. 그렇죠. 그거구나. 또 시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정부와 이 정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가 이 지난 정부 탓을 무슨 절대반지로 생각합니다. 뭐만 되면 아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다. 환율 오른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환율 관리 제대로 안 됐다. 나중에 탄핵돼서 이제 내려가도 난 문재인 때문에 탄핵당했어. 그러겠네. 아 그럼 정권 교체가 왜 됐습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럼 지난 정부로 가게 다시 쭉. 예. 아 참. 그냥 뭐. 아 핑계가 그냥 아주 좋습니다. 매번 네, 문재인 최연애 이 사람은 네. 민영화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뭐 철도대에서 이제 그 교수도 했고 총장도 했고 그다음에 뭐 교통대도 했고 네. 쭉 있었는데 이분은 그때도 사실 칼럼 쓸 때는 코레일이나 저 KTX나 SRT나 이렇게 분리해서 민영화고 이거 안 바람직하지 네. 않다 글도 써놓고 본인 되니까 또 입장 변신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예스맨인데다가 그 민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그 비례 국회의원 하면서 굉장히 그 재미를 보다가 변신을 이제 네. 철도에서 갑자기 가스로 가스를 아느냐 그럼 뭐 가스를 알면 그러면 뭐 가스 공사하는 사람이 사장돼야 되냐 그럼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가스공사 민영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네. 나오는 얘기가 가스공사의 네.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가스비를 올렸다는 얘기가 네, 막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적자는 사실 그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때 적자 났던 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게 누적 적자가 네, 돼 있구나. 네, 누적이 돼 있고 실제로는 영업이익은 네. 사실상 플러스입니다. 2조 정도 플러스가 난 게 이제 확인이 네. 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 철도 뭐 관련해서 네. 전문가라고는 네. 했었지만 네, 네, 네. 그래서 가스공사 1차 공모 때는 전문성이 너무 없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서류 광탈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단독 후보로 후보가 돼서 사실상 옹립이 된 거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그 누군가의 대표를 옹립하려는 것처럼 단독 후보로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민영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11년이죠. 그 당시에 그 한국철도공사 사장 때 네. 그 민영화에 반대했던 노조들 6,000명을 그 직위 해제를 했던 그랬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노조 조합을요? 예, 예. 와.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이뤄냈었죠. 대단하다. 예.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데 대단하구만. 네. 그리고 현재 이 가스값 올리는 것도 이러한 꿍꿍이 속에서 네. 예를 들면 누적 적자 그렇죠. 가스라는 게 이미 예정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네. 올 것이다 준비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아, 참. 그 실제로 그러니까, 가스값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료가 가스를 누가 수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산되는 네. 게 아니니까. LNG, 그러다 보니까 LNG, 네, LNG. 수입 가격과 환율이 맞아 떨어져서 그게 가격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예측이 어느 정도 사실 여름 가을에 됐었습니다. 이 올해 여름 가을에 그러면은 대책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스 가격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네. 조정은 할 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산업용 가스 같은 거 오히려 내렸어요. 이런 기회는 아~ 네, 가정용은 오히려 인상하고 그렇죠. 이런 이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그동안 예측돼서 맞출 수는 있었지만 정부는 사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해. 민영화 전문가 최연애가 그렇죠. 가스 사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6천 명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크게 평가받은 거로 가스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다른 것도 자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하셨듯이 실제로 서민에게 피해 모든 피해를 그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을 네. 사실 이 정부의 캐릭터지만 그래도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중요한 게 아닌가 얘기라고 본인이 이제 경영 전문가다 경영 그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뭐 얘기했는데 네.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금 50% 올리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은 동네 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금 50% 올렸는데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블 됐는데 그래놓고도 적자를 만들 정도면 그럴 사람이면 안 하죠. 근데 그거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금을 올리지 않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게 그 능력자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진보 보수 뭐 네. 이 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네. 과연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네. 있고 오히려 네. 이 정부에 대한 예스맨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전문성이 없고 1차에서 드랍됐는데도 끝까지 네.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름은 연하지만 연하지 않습니다. 조현우 씨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 네. 지금 이제 막 투표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최연애 예. 조금만 더 보세요. 김성태, 김건희, 윤석열입니다. 자, 그럼 최연애 이 정도 할까요? 예, 너무 편중하면 최연애가 선 받으면 안 되잖아. 또. 받을 수도 있죠. 아, 안 돼, 안 돼. 그러면. 건희가 또. 건희 지지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저만큼 뭐 우리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또 흉내까지 내고. 자, 보니까. 그럼 두 번째. 네. 지지한다고 법무부로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 예. 얘기 좀 할까요? 네. 그 이제 이와 전화상 거짓말에 또 거짓말이 네. 자꾸 섞여서 간다라는 네. 상인데 우리가 예, 이제 또 김성태가 예전에 예. 그 KT 그 옛날 국민의힘 의원 예. 김성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예. 다른 분 쌍방울의 이제 김성태고요. 네. 이제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원래 이제 그 어디 필리핀인가요? 거기서 올 때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고 네. 뭐 연락처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이재명을 본인 송금했다는 얘기를 해요. 검찰만 들어갔다 나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개가 차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와 전화상? 이 이와 전화상이 뭐예요? 이게? 거짓말에 또 거짓말이 섞여 자꾸 전하여 간다가 이제 이와 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려울 한 그 우리 이제 광고 볼 때 사나머니 뭐 이런 거 비싼 거죠. 사나머니 예. 사나머니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소설 쓰는 거 왜 불쌍하기도 해 들어가서 또 딴 말하고 그러니까 검찰 들어가서 지금 모르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네. 검찰만 갔다 오면 네. 진술이 바뀌면서 이제 전원으로 이제 증언이 그렇지.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은 증거가 명확하게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 돈을 냈다라는 뭔가 뭐라도 하나 나오든가요.
무슨 쪽지 아니면 이재명이랑 뭔가 사인을 했던가. 근데 말로 어 나 이거 이재명 때문에 냈다. 어 이거 커피? 나 이거 커피 이재명 때문에 산 거예요. 장현주 때문이야. 어. 이런 얘기 그럼 누가 못합니까? 이재명을 짝사랑한 모양이지 뭐 김성태가. 그냥 다 이재명만 갖다 붙이면 다 돼 지금 보니까. 존경했으니까 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800만 달러 얘기도 나오는데 검찰만 갔다 오면 희대의 스토리텔러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나름 예술계에 있으면서 놀라는 게 이 검찰이 그 장면 그 문필 능력이 없는데 피의자라고 된 사람이 들어갔다 오면 세탁을 한번 하면 굉장히 뛰어난 문필을 가게 되는. 남태우 배우님도 만약에 법무부 가시게 되면 뭐 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작가 전에 이 피의 사실 하나야 누굴 만났냐 이제 70페이지를 쓴답니다. 작가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키면 할 수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갔다 오면 연기력이 늘고 뭐 이런 건 하겠죠. 감옥을 좀 살아야 되는데. 뭐 임세훈 소장님도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핑계를 대진 않죠. 나는 얘기 안 했는데 임세훈 소장이 다 얘기한 것이다. 이게 뭐. 다 임세훈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탓은 뭘, 아니겠죠. 네. 뭐든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길 가다 넘어져도 아씨 이재명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임세훈은. 네, 뭐든 다 갖다 붙입니다. 야. 그리고 사실 이 쌍방울이라는 게 원래는 연관이 됐다는 게 사실상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쌍방울이 돈을 내줬다였는데 파도 파도 보니 쌍방울이 아니라 윤방울만 나오지 않습니까? 윤방울. 야, 윤방울이다. 윤석열 관련된 사람만 줄줄 나오잖아요. 대장동도 그랬죠. 네, 다. 파도 파니까 다 윤석열 쪽이나 아니면 부산 박영수, 저축은행 사건, 뭐, 부산 다 그쪽만 나오니까 김수남아. 거기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재명 뭐 갖다 붙여서 뭘 다 갖다 붙이는데 이게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하나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와 이제는 뭐 이제 아, 너랑 유명해지셔갖고 막 그냥 제보가 막 들어오는구나. 아니 이제 이 김성태 관련해서 네. 어 이제 이게 뭐 중앙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온 게 일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원래는 희토류가 많은 곳이 북한에 있는 단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고로 유명하죠 북한이. 네. 거기가 매장량이 많아서 사실상 거기는 희토류를 독점권 독점 개발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쌍방울이 하기로 했었고 실제로 MOU도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이제 그 방용철이라고 쌍방울 부회장이랑 같이 중국 심양에도 같이 갑니다. 예.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거를 계속 본인의 사업을 위한 로비를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 대북 관련해서 사람을 만날 때 김영철, 그 최고위급 김영철 씨잖아요. 거기가 이제 한 라인인데 그 사람이랑 계속 연결을 뭔가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심양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쌍방울의 개인적인 그 회사에 착복하고 본인들이 사업권을 따기 위한 로비의 문제지 이재명이 거기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껴다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뭐 이거를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중간에 했다던가 아니면 뭔가 경기도와 연결되게 뭐 했다던가 해야 되는데 거기선 아무 상관이 없었고 희토류 독점권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네. 근데 자기들이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 희토류 독점권을 무기로 그 주가를 부양을 했었습니다. 그 나노스란 주식이 있습니다. 쌍방울 아래에 있는 나노스란 주식. 그 주식이 사실상 한 100원대에서 한 2,300원까지 뛰면서 쌍방울의 실제적으로 영업 이익은 한 2,300억 정도로 마이너스인데 이 주식으로 인한 투자가 되면서 그 이 주식 부양을 하면서 사실상 이게 플러스 영업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물린 적이 있구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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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인 거지. 이게 이재명이랑 무슨 상관이나요? 알겠습니다. 와, 네. 자, 세 번째 후보자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후보자는 누구죠? 김성태를 날립니까 바로? 이 정도. 네, 김성태 요 정도인가요? 아쉽고 있어요? 김성태도 좀 존재감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이게 또 대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따지면 경기지사는 원래 적경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일을 많이 합니다. 당장 문재인 김일성주의자부터 해가지고 많이 했던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 할 때 이분이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만들었거든요. 통일 이미지와 앞으로 전체적인 어떤 대권 후보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조재현 씨를 이제 꽂았죠. 그렇게 했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뭐, 이재명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우기는 건 좀 굉장히 무리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예. 그래서 좀 이게 또 좀 골고루 섞입니다만은 어쨌든
김성태 KT 인사청탁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 이름이 동명이인이구나. 예, 헷갈리니까. 아. 그래서 이게 또 김성태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아. 국민의힘이 뭘 잘못했구나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묻어가면서 네. 이 세 명만 계속. 예,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는 김성태는 쌍방울. 네, 쌍방울. 쌍방울의 딸랑딸랑 김성태. 네, 전 회장이다. 네. 최연애하고 김성태 알아봤는데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우리 그 김건희 여사님. 여사님이시죠. 아, 여사님. 안 끼는 날이 없습니다. 여사님은 좀 차분하게 좀 달아주세요. 아. 예, 예. 아, 여사님은 뭐. 여사님도 예. 방송 들으시다가 또 아, 기분 나쁘시면 또. 아니, 그거는 이제 이명수 기자가 이제 법무부 출입하면 우리가 또 수위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네. 임 소장님이. 아, 임 소장님이 정말이시다. 너무 흠모하시죠, 김건희 여사님은. 그렇죠.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합니다. 우리 여사님에 관해서.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제가 주가조작 선수상을 오늘은 주가조작 드렸습니다. 그래요? 아, 이미 이제 도이치모터스로 주가조작의 공범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그 검사들은 이미 지금 워싱턴을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전기 인사잖아. 전기 인사. 전기 인사죠. 네. 영전하셨다잖아. 예, 영전하셨죠. 예. 그래서 영전하셔서 워싱턴을 보내서 이제 이분들은 2심 재판에는 참여를 못하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검사분들은. 그분들을 상조해 줬는 거네. 공판검사들.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상 본인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재판정에서 네. 밝힌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만약 정부가 계속 바뀔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불명예가 될 수 있으니 이제 증거를 네.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바로 알겠습니다. 워싱턴 영장이 되셨습니다. 네.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말고 그 사실상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냥 맡기기만 하고 손해봐서 연결 끊었다라고 말했던 시기에 보면 또 우리 기술이라는 그 주식을 이 같은 도이치모터스의 그 주가 조작을 혐의가 의심받는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아. 네, 이것도 사실 공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나온 이야기죠. 예, 예. 그런데 조사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혐의도 뚜렷하지 않고 근감의 조사도 하는데 왜 그랬냐, 의겸아. 그래서 김의겸 예. 그냥 또 고발해버렸잖아. 그냥. 고발하면 이거 고발했으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검찰은 아마 안 하겠죠. 김의겸 의원만 네, 조사하겠구나. 그냥 지금 한번 질러보는 거죠. 아. 사실상. 근데 이게 주가 조작 관련해 이게 재판을 한 적도 없는데 재판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게 이 2심인가에서도 사실상 네. 주가 조작이 맞다라는 판정까지 나왔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완전 팩트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 네. 이제 우리 저 임세현 소장님이 이 김건희 여사님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에 대한 이제 그 지지표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여사 인기가 많아요. 네, 뭐 시장 가서 뭐 하트도 말씀. 날리시고 하니까. 이번에 또 그 캄보디아 아동 수술 원래 예정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축구도 하고 그랑고 이런 거. 그건 또 뭐야? 사실 그 제가 볼 때 빈곤 포로는 2탄이라고 보거든요. 네, 질병 포로는 안 거예요. 원래 예상돼 있는데 그 친구 불러가지고 막 그랑고 축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홍보에 쓴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질병 포로나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따뜻한 어머니야. 예. 네, 그리고 막, 아니, 그런 분들이 지금, 이번에도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대통령실, 뭐 홍보수석실도 뭐 다 이제 사고 치니까 이제 의미 없는 거라고 치면, 네. 대통령실이 도대체 대통령실인지, 김건희 변호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 고소하고 이런 거 하고, 조금만 문제되면 그걸 가지고, 과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서포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김건희, 윤석열 이런 분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것인지 법무부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다 제2부속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네. 대통령실 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개인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보통은 비서실장 명의로 하는데 도대체 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무슨 권한과 권리로 그걸 고소고발 대신해 줍니까? 이부속실도 없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네. 대통령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실통령. 네. 실통령. 그 진짜 이부속 지금 활동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애초에 이부속실이란 조직을 만들어서 하던가. 공적인 지원을 받아야지. 지금 그럼 사실상 1부속실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게 1과 2가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김건희 네, 여사님의 네. 지위가 다운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부속실에서 내가 더 높은데. 본인은 2일 필요가 없으니까 1로 지금 계속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솔직히 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이 봐야 되는 자료의 이런 수준과 바운더리가 있고 사실 대통령의 가족은 그냥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배우자나 특수한 역할 때문에 사실상 이런 지원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 권한과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경호법 말고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의례적으로 했던 거를 계속하는 건데 지금 본인이 모든 자료랑 다 연락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부속실 같이 쓰면? 그러니까요. 네, 보지 말아야 될 정보들 분명히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고 네. 따지면 예를 들어 박정희나 전두환 때도 그 잘 나가는 이순자 소위 뭐 전두환을 픽업해가 키운 집안 아닙니까 그 집안이 그런 이순자도 뭐 그 그래도 빨간 바지 그래서 약간 강남에 부동산 투기 좀 했다 이런 소리만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는 선수예요 주가 조작도 이런 도이치모터스 도저 우리 기술까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우리의 주가 조작 기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 모든 공조직이 왜냐면 선출 권력도 아니고 임명 권력도 아닙니다 막말로 이혼하면 아무 국가에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어 자유형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공조직을 동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뭐 하는 당입니까? 거기에 선출된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다 불러가지고 잔치 벌리고 자기가 막 임명장 주는 분위기 만들어내고 말이죠. 거기다 아까 캄보디아 어린이 수술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 사진 찍고 이게 지금 월권행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그걸 수수방관할 때 예. 우리가 역으로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약점 잡혔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남태호 배우님이 난방비 폭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 오늘 법무부 가는 길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자제를 시켜요. 예. 저는 뭐 파트너 예. 구하려면 어려워. 아 왜요? 꼭 가실 분들 제가 모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날리면 바이든도 날리는데 예. 뭐 이란도 날리는데 남 배우 하나 못 날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날리면 또 다른 배우 또 불러오면 되죠. 아 예. 이게 지금 말이죠. 뭐. 김건희 여사님이 지금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역시 에이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굽니까? 네,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죠. 아, 영부인 남편. 이제 요새 영부인 남편으로 불립니다. 아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불통상이에요? 왜 네. 그런 거죠? 지금 쳐다 불통이죠. 이름이 좀 같아서 매우 공교롭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이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 예, 그 예. 제가 했던 게 그 역할이었어요. 아, 문재인 그렇죠, 정부에서 그렇죠. 임세은 부대변인이었던 역할이었는데 딱 자기 자리요. 네, 딱 제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부대변인이.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대변인이 없습니다 지금. 없죠. 대변인이 없고 부대변인도 없습니다. 홍보 수석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게 대변인 역할, 부대변인 역할, 수석 역할이 엄연히 이 그 업무 체계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대변인 역할은 그동안 누가 한 걸까요? 근데 뭐 사실상 이렇게 나눠서 한 것 같아요. 홍보수석과 부대변인이 나눠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변인이 원래는 조선일보 출신의 이제 강인선 대변인이라고 있었는데 뭐 어디서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외신 쪽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그녀의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부대변인이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대통령실 쉴드를 쳤는데 이번에 또 한번 딱 여사님 깬지 대통령 깬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좀 안 좋으셨는지 뭐 중앙일보 뭐가 낫잖아. 네. 네. 어? 중간에 이제 여사님 심기를 건드렸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용산 빨로는 옵니다. 나경원, 네. 나경원과 애정한다 등등의 뭐. 이유죠. 그게 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예, 아, 그러면서 진짜. 이제 그 카더라, 여의도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그거를 이재명 부대변인이. 아니, 그 굿모닝 충청이라는 네. 언론에서 났어요. 예, 실제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실에서 뭐, 이거 여전히 애정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할을 제가 너무 잘 알지만, 하지 않은 얘기를 부대변인이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말을 전달할 때는, 부대변인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인 거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들었으니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 본인이 꾸며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지금의 이번에 경질의 이유가 이번에 그 순방 갔었을 때의 일정을 기자들에게 흘렸다라는 건데요. 네. 기자들한테 일정 사전에 다 공지합니다 원래 순방 가기 전에 책자까지 나눠줘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커튼이 책자까지 나눠주기 때문에 그 일정 공개는 그냥 없는 얘기 그게.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중앙일보에 난 기사가 그 유력하네 이재명이가. 그러지 않을까요? 예. 네. 네. 그동안 나름 중용했었는데 갑자기 야, 그 이름이 너무 기분 나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라는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건 그럼 아까 김성태도
헷갈리는 게 막 섞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뉴스만 보면 김성태가 뭘 일으키고 이재명이 사고를 이재명이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네. 그게 헷갈리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런 그 책 잡힐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자면 꼭 그 강신호 변호사 이런 사람들 건의사랑 이런 데는 일종 공개 다 돼 있어요. 거기조차. 그러니까 이게 다른 중화일보에 난 기사. 네. 아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을. 나경 뭐 여전히 뭐 애정한다. 뭐 있잖아. 딱 애정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재명이 얘기를 했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적당히 물타기를 했는데 대통령 너 요즘 그게 아니야. 난 원래 안 좋아해. 그래서 나경원이가 계속 나는 믿는다. 믿는다. 오빠를 믿는다 그랬잖아. 두 분은 원래 되게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 탓이에요. 네. 그러면 나경원은 이재명을 믿었다가 나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뭐, 보면. 아니 뭐 대통령실도 또 이재명 탓이네요. 아 이재명 탓이에요. 아, 어딜 가든 이재명 탓입니다. 예. 정책은 문재인 탓. 예. 인사는 이재명 탓. 이렇게 보는 이분 거예요. 이분 이제 이름을 개명하시든가 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자 우리 예. 이용선 의원께서 지금 네. 기다리신다고 해갖고 예. 자 투표에 여러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애, 김성태, 김건희, 윤석열 투표해 주세요. 마구마구 투표해 주세요. 예. 한 사람이 두 개 하면 안 되죠? 예, 아 역시. 근데 예. 오늘 이제 그 보면 네.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부군 되시죠. 네. 이제 뭐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없고 최근에도 이제 네. 남북의 남쪽의 체제화 시스템으로 통일돼야 된다는 예. 이승만 때나 나올 법한 흡수 통일론을 주장해가지고 입만 뛰면 불안하다. 아 외교 안보 참사 계속 일으키는 분이 계시는데 남태우 배우님께서는 이 윤석열을 미는 것 같아. 오늘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두 분들은 항성입니다. 아. 두 개 이제 우리 한국을 망치는 두 분의 네. 토탑이 계시고 그다음 그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있죠. 네. 주변을 도는 행성에 지금 이제 최연애 김성태. 네. 저는 사실은 김무선 배우가 지금 나와야 돼요. 남방 열사가 지금 와서 싸워줘야 됩니다. 네. 그 남방 열사가 한점오에 없다는데 자꾸 팬티 내리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조용해지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면 국민 영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네. 우리 그 임 소장님이 너무 고통이 크고 네. 동파되고 남방비 두 배 되고 어떻게 삽니까 네. 이 사람은. 힘듭니다. 저는, 힘듭니다. 저는 최연애 사장을 밀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이게 지금 이재명 그 부대변인이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상이다. 왜냐하면 대변인도 없고 부대변인도 없고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통상. 네. 다시 복귀하시지 그러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제가 또 전직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한테 네, 좀 여사님 뭐 불러만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니, 완전히 알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아니, 잘하지 않겠어요? 불러만 주면 간다는 분을 어떻게 법무부로 보낼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 저 PD님 다 네. 투표 결과 나왔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투표 결과 누가 과연 됐을까? 이쪽은 지금 누구 누굴 밀고 있죠? 최연애. 저는 최연애 사장 밀고 이쪽은 있죠. 누굴 저는 우리 제가 항상 흠모하는 여사님이시죠. 두 분과 좀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항성과 행성입니다. 네. 사장님 여기 있어요. 항성입니다. 항성. 네. 시청자분들이 선정해 주신 오늘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김건희. 역시. 국가조작 선수상.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여사님. 이 투표 결과는 좀 우리 서울의 소리 채널과 그리고 유용화의 생활 정치 그리고 부유 종편에 들어오신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고 압도적이었나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인가요? 네, 그 좀 알려주세요. 아. 역시 우리 여사님은 에이스예요. 여사님 56%네요. 야, 와, 과반을 넘었어. 그리고 윤석열은? 남태우 배우님이 밀어주신 최연애 18%. 아. 와. 윤석열 항상. 김건희 여사님보다 잘 안 나오네요. 15%. 아, 꽤 두 자리 숫자를 했네. 김성태 9%. 과반을 넘는 걸 거저다. 엄청나게 지금 원하고 있을 텐데 누군가도. 아, 그럼요. 예, 김기현 씨도 역시 예, 여사님을 따라갈 수 없다. 자, 정말 에이스네요. 네, 에이스입니다. 네, 김성태는 안 되네. 네, 김성태는 뭐 명함도 못 내네. 네, 안 돼. 아. 방울 두 개도 명함도 못 내고 예, 있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만 대통령이지 전 세계 22개국인가요? 거기 네. 지지율 꼴등을 3연패 했는데 네. 여기서도 네. 야 15%가 뭡니까? 네, 대통령 바꾸세요. 이용선 의원 기다리시는데 채팅 읽어주시겠다고요? 아, 예, 네, 그래도, 짧게 예. 하겠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은 임세훈 보유국입니다. 임세훈 TV 조댓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오늘의 백미인 것 같은데 남태우 배우님 또 이제 소외감 느끼겠네요. 나야 뭐 소외감 느끼지 않습니다. 이맥관
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임핵관. 임핵관. 임세현 핵심 관계자. 오늘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튜디오에 우리 임세현 소장님 자녀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세현 특집으로 댓글을 읽어드렸고요. 응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남태우 배우님 것도 좀 읽어주세요. 여보세요. 요가는 하면 다행입니다. 큰 애인가 보죠? 네. 뭐라고 했죠? 사랑한대. 엄마 사랑한대.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사랑 안 하면 다 됐습니까? 네. 네. 남태우 배우님은 다 흐뭇하네요. 예. 당연하죠. 엄마를 사랑 안 하면 몰라도 자, 그러면 우리 저 오늘 상을 드립니다. 네. 영광의 상은 역시 우리 김건희 여사님한테 갔다는 거. 예. 우리 저 임세윤 소장님이 밀고 있는. 네. 네. 저번 주에도 맞추셨죠. 네. 네. 남태우 배우님 자꾸만 틀려 그렇게. 그 임세윤 소장이 의외로 굉장히 쉬운 길을 갑니다. 아, 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길을 갑니다. 그래. 네. 소신이 있다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청와대에도 물음 간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특별히 한동훈 장관님 잘 보시고 법무부로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저번에도 임선 소장님 뭐 갓세연부터 많았는데 또 세연TV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이가 두 명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고 예. 저는 아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네.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그 네. 제가 선정할 때마다 안 되고요. 이게 뭐 모든 게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도 안 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다 안 들어. 핵관 뭐 갓세요 뭐 다 주장하지만 그거 한순간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 의원하고 같이 하시죠. 이게 안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용선 의원 제하고 옛날 같은 조직에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뭐 의원님도 좀 기다릴 수도 있지 뭐. 왜지 아무도 압니까? 청와대 부대변인도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국민 배우도 있는데. 국민 배우도 아니고 저는 서울에서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유일한 지지자는 장현주 변호사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이용선 의원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2조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엄혹한 민생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제 옆에는 민주당의 산자위 상임위가 산자위시죠? 네, 산자위입니다. 네, 이용선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뉴스 코멘터리 처음 나오십니다. 예. 저희 지역에 원래 서울에 소리가 있어서 기아합니다만 네. 이제 신정동 시대를 마감하고 네. 우리 영등포 시대를 열었구만. 네. 그래서 보니까 신정동 있을 때보다는 훨씬 네. 아주 그냥 발전했죠. 예치월장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산자위에 계시니까 지금 이제 그 요즘에 그 뭡니까? 난방비 폭탄 문제, 예, 가스 문제, 에너지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모셨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당내 좀 어때요? 요즘? 뭐 잘 되죠?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네. 지금 뭐 언론에서 일부 네. 뭐 그 이재명 사법공세에 휘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뭐 반명, 또 비명, 뭐 비명 같은 갈등을 좀 부각시키려 하는데 네.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어렵고요. 어쨌든 윤정부의 사정 공세가 네. 뭐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전 정부, 윤정부의 강요들 또 청와대 정의용 실장까지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또 모든 뭐 대북 정책만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라든지 여러 부면의 정책 뒤집기뿐만 아니라 네. 사정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어떻든 그 공동 대응들을 하고 있어서 크게 뭐 내부의 단합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했겠냐. 의원님은 지금 문재인 정부 초반이죠? 네. 거기서 청와대에서 초중반 쪽에 있었던 거죠.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었죠. 제가 18년부터 19년 사이에 있었죠. 가장 중요할 때 하셨구나. 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정리 하고. 네. 일단 난방비 폭탄 이거부터 좀 정의해 주시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게 고금리 고물가.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위기 또 시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난 겨울이 올 겨울이 최근 2, 3년보다는 많이 추워요. 네. 이게 추운 겨울을 요리에 닥쳤고 그 상태에서 그 특히 에너지 네. 가격이 작년 그 특히 전쟁 이후에 가스 가격이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특히 난방하고는 네. 그 LNG 가스가 직결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합되면서 올 그 구정 때 설날 네. 앞두고는 네. 물가가 너무 비싸다. 네.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을 장보기 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인데 정작 그 설날 때는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 완전히 이제 폭탄이라는 표현, 난방기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11월까지는 별로 안 추웠어요. 아. 근데 12월부터 갑자기 혹한이 영하 뭐 10도 예. 몰아닥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초에 이제 온 고지서를 받으면서 보니까 최소 50% 많으면 두 배 정도의 난방비를 그 요금을 받아보면서 이게 폭탄이라고 느끼는 충격이 큰 거죠. 의원님 자택이 양천구에 있죠. 저희도 양천군데 한 30평 네. 한 20년 아파트입니다만 그럼 국민주택형이네. 그렇죠. 이번에 얼마나 나오셨어요? 저희는 한 18, 9만 원 나왔는데 그 전에 네,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22도 뭐 이렇게 맞춰서 해서 좀 더 한 30, 40% 나왔습니다만 사모님께서 네. 아주 그냥 관리 잘하셨구나. 뭐 아이가 있거나 노인이 계시거나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많이 나와서 네. 평균 한 50%에서 한 100% 정도가 네. 또 추가로 나와서 뭐 충격이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 경로당 같은 걸 다니다 보니까 예. 아니 다들 문 닫아야 된다. 보통 경로당이 그 소위 저 난방비 지원보다 한 50% 이상 나온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37만 원 기준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구청에 돌려보니 네. 뭐라고 해요? 기준 그 금액 이상은 운영비 하거나 회원들이 저 돈을 좀 모아서 내야 된다 이러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문 닫아야 되나 뭐 걱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까지 문을 닫을 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서울시나 양천구 지금 각 지자체가 전부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네. 추가 그 난방 비용은 지원하는 걸로 정책을 좀 부랴부랴 수입하고 부랴부랴. 하고 있으니 네. 너무 걱정은 마시라 이렇게 좀 따뜻거리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가정도 그렇지 그런 일종의 피난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러 하는 데가 이제 경로당 마을에 간 이런 데고 또 여름에는 또 피서 에어컨 쫙 들어오고 네, 뭡니까 이제 피하러 가는 네. 곳인데 그런 곳인데 네.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아주 깜짝 놀라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는 이게 이제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계셨으니까 탈원정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 정부의 그 뭐냐 담당 정부 부처 책임자나 네. 특히 대통령실 네. 책임자 인식이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구성 민심의 폭발이 네. 난방비 폭탄이라는 게 다들 알려지는데도. 그 지난주 일요일 날 이관섭 기획수석인가요? 그 사람이 뭐 이인자라는 네. 사람 아니에요? 그 양반이 이제 선임 수석을 하고 정책 기획 총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든 그 양반이 연입한. 감사원에 누구야 그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화하고 했던 예,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양반이 특별한 대책이 있어 뭐 있냐? 결국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건데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양반으로 뒤짐지고 있는 한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얻어맞았던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당대표 나온 정진석이 아니 정진석 말고 김기현 김기현 대표 후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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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양반은 엉뚱하게 탈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난방은 기본적으로 전기 보일러는 2, 3%밖에 안 돼요. 아.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그 가스, LNG 가스가 네. 80% 이상 네.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 보일러 뭐 등등 일부 시골에는 연탄, 화목 이렇게 해서 대부분 절대 다수가 LNG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기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엉뚱할 뿐 아니라 탈원전도 탈원전도 말이 안 되는 게 원전은 기본적으로 한 16년부터 18, 9년까지는 정비, 예방정비도 정비 소위 후쿠시마 네.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또 더군다나 한국은 평균 수명이 27년이 넘습니다. 네. 즉 뭐냐면 설계 수명이 30년 중에 27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노원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처지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정비가 많이 몰려있는 아. 시기고 작년, 재작년은 이미 75%, 81%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동률 최고가 80%죠. 아. 그 정도에 도달해 있어서 네. 최근 2, 3년, 1, 2년 정도는 그 무슨 탈원전이니 가동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맞는 거죠. 아. 그래서 전혀 이제 엉뚱한 지금 그렇다면 LNG는요? LNG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 작년에 LNG가가 네. 작년 그 21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만 네.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폭등하죠. 유럽발 그 소위 쪽에서 네. 가스가 잠기면서 예.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 가격이 폭등을 네.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저희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 거의 없고 아. 대부분은 카타르 등등 중동, 네.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 수입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80% 이상이 장기 계약 물량이에요. 아. 20년. 그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 폭등 정도는 좀 낮습니다. 유럽이 10배 올랐으면 7배 정도 이런 정도로 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네. 코로나 직후에는 그 소위 연량환산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네. 그걸로 보면 약 4불 남짓하던 게 52불까지 올랐으니까 아, 그래요? 작년 8월이 피크거든요. 52.2 약 한 열 몇 배, 열 서너 배 정도 올랐죠.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소위 그 LNG 가격이 폭등한 거죠. 뭐 이런 영향 때문에 LNG는 그 저 전기라든가 뭐 원자력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NG 발전에 한 50% 산업용으로 50% 쓰고 네. 그다음 난방에 50% 쓴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발전에 쓰는 것은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네. 가정용으로 그것은 주로 한전 적자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가정용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쓰는 난방, 네. 그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공사 가격 관리를 하죠. 네. 이건 물가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 그렇죠.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예. 이게 작년에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네. 작년 그 그러니까 21년 말까지는 1조 7천억 정도 예. 소유보금 아. 그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작년 2월 전쟁 이후로는 네. 계속해서 4조 아~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네. 작년 말까지 하면 약 9조 정도의 지금 그 뭡니까 일종의 적자 성격의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수금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가스비 올랐다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네.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아 인상을 했어요. 네, 근데 10월부터 이제 겨울이 10월에 올린 것이 네. 12월 겨울에 들어가면서 네. 요금 인상으로 폭탄으로 이제 받아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못 느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일어나니까 이런 미수금이 이제 적자 미수금? 성격인데 미수금으로 예, 이게 미수금 이제, 적자거나 그것도 예, 그 아. 미수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종의 예. 적자하고 유사한 성격입니다. 근데 과거에 12년 그 13년 경우도 한 5조 가까이 미수금이 발생을 해서 네.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에 네. 미수금 조정 단가라는 걸로 조금씩 요금을 더 붙여서 5년에 걸쳐 털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그 LNG 가격의 폭등은 이 전쟁 아까 영향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기존에 그 전에 그 등락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든 그래서 원가 연동기를 일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작년에 네 차례 걸쳐 38.4% 요금 인상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이번 그 겨울 혹한 추위하고 결합해서 이번에 난방비 폭탄으로 이번에 이제 아니 의원님 그냥 미수금이라 그러면 그 받을 네. 거 아니에요, 지네들이 받을 거니까. 앞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영업 적자라든가 뭐 이런 건 네. 아니잖아요, 그죠? 미수금이니까 받으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걸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받아나면 되는 한편으로는 거고. 요금 인상을 합리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약자들 이른바 수급자라든지 예. 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자 계층에 대한 또 에너지 복지 뭐 그 바우처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깝깝한 하고. 게 가스공사 최연애 사장이라든 가스공사 공무원들 산자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에너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가스비를 올리게 되면 국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으로 간다는 것을 몰랐겠니? 알고 있었을 텐데.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뭐랄까 이 그 뭐랄까 대입이랄까? 왜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느슨한 거예요. 왜 안 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아마 최근 2, 3년 동안 네. 겨울이 따뜻해서 네. 올 유럽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하고 지금 동북아시아는 엄청 지금 추위가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만 예, 예. 유럽이 의외로 따뜻해요. 덕분에 산 거예요. 덕분에 이건 전쟁 때문에 가지고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유럽에 비해서 우리는 추웠는데 네. 최근 2, 3년에 추위가 없어서 그랬는지 네. 작년에 에너지 약자의 지원 예산을 20%를 깎아서 400억 정도를 그러다가 지금 화들짝 놀라서 이번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그제인가 그 국무회의에서 1,800억 증액한다는데 실제는 ABP 1,000억 증액했고 네. 800억은 용도를 좀 조정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럼 올해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지원 200억을 깎았어요? 400억을 작년에 예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깎았죠. 왜 깎았어요, 그 사람들? 참. 그래서 그런 게 좀 저희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저희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지금 그 뭐라고 약자 복지 예산들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해결을 못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한 게 폭탄으로 왔다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경로당의 그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등등한 8,900억 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이런 난방비 요금의 급상승을 막지를 못해서 이런 지원들을 좀 추가로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에너지 바우처 해갖고 뭐 15만 원에서 30만 원 올린다 그러면서요. 그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은발의 오줌누이고 그게 지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2월에 지금 요금은 그 1월보다 훨씬 더 나올 거다 하는데 일부 요금 체계 중에 1월 말, 2월 초에 나오는 그 요금 고지가 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걸 이제 SBS나 MBC가 취재를 했던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1월보다 2.5배 정도 더 나오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나와서 난리가 앞에 났어요. 핵자가 붙었던만요. 핵폭탄. 난방비 폭탄은 난방비 핵폭탄이라고 이런 정도로 소위 국민에 대한 아주 엄청난 충격을 지금 몰아넣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할 뿐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전체 국민에 적극적으로 대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아.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생필품도 오르지만 공공요금, 소위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전기료, 그다음에 교통비. 오늘 뭐 택시비가 기본요금이 1,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습니다. 올 4월에는 지금 교통비 중에 그 버스하고 지하철 요금이 300원, 400원 정도 오른다고. 근데 이 사람들 왜 집중적으로 해서 왜 국민들 등골 빼먹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뭐.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몰아닥치고 있어 사실 국민들이 사실 고물가 또 고금리라는 걱정을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올 들어와서 해가 바뀌면서 정말 체감하고 있는 건데 어떻든 누적된 그 뭡니까 요금 인상, 특히 공공요금은 좀 정치적 논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선거도 있었고 해서 조금 그 미뤄왔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 가격이 최근 1, 2년 동안 폭등했기 때문에 궁금한데 의원님 이 사람들은 지지율이 높지도 않은데 솔직히 30% 박스권에 갇혀있는데 이렇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가중시키면서 부담시키면서 이렇게 겁 없이 사실 겁대가리 없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부가 이렇게 하겠어요? 국민들 얘들 그냥 알아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그 실제적 삶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 좀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하고 네. 보다 삶의 현장을 좀 네. 그 많이 좀 다니면서 체감을 하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좀 한남동 보여지는데. 관정은 따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거기는 뭐 네. 난방 팡팡 뜨겠죠. 작년 10월에 유럽도 그렇습니다만 네. 또 에너지 절약 시책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에너지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과 절약 뭐 또 요금 인상도 일부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합니다만 그래서 보면 그 실내 온도 공공 부분 17도 하자고 했는데 잘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부터 그게 무너져요. 어?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의원님께서는 찬자에 계시니까 네.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그 자료라든가 이런 간간히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 외국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이런데. 그러니까 우선 유럽이 작년에 전쟁에 직격탄을 맞아서 네. 가스 문제, 가스 대란이 났기 때문에 작년에 에너지 난방 뭐 이런 대책 일환으로 네. 최소 그 여러 가지 지원을 세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주민들의 직접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대부분 에너지 기업들이 민영화돼 있어가지고. 아. 그 바로 수입 단가를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에너지의 공급에 그 관계하는 회사들이 네. 부도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직접 지원도 하고 세 가지 지원 형태로 해서 네. 꽤 뭐 몇십조 이르기까지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는 56조 물가 에너지 지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세제 지원도 한 10조 이상 하는 경우 네. 여러 가지 다각적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뭐 규모가 훨씬 크게 지원을 물론 뭐 거기는 전기료도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두 배 네. 이상 비싸고 1년 단위로 보면 적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두 배 이상 네. 전기료도 올랐고 뭐 난방비는 겨울에는 도만할수록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 규모를 키웠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좀 닥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거기에는 그걸 위해서 재원으로 이른바 사회 연대 연대 기여금이라는 네. 걸 해서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 일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금융도 좀 대상화했습니다만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그 평시의 이득의 20% 이상 네. 그거는 초과 그 이득으로 해서 거기에 한 35% 정도는 35% 이상은 좀 세금으로 환원해서 그걸로 지원으로 쓰자 네. 이게 이후의 공고입니다. 평소에 자기는 이익의 예, 예. 20% 이상 아. 그 20% 이상 되는 부분의 35% 이상은 연대기여금이라는 우리 같은 횡재세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5% 이상 네. 그 세금을 걷자고 했습니다만 그 나라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횡재세 연대기여금이라는 형태로 특히 에너지 기업들이 그 이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좀 걷어서 그런 좀 에너지 그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 네. 국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쓰우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작년 지금 상반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우선 네. 이재명 대표는 연초에 네. 요새 그 고금리 고물가 네. 뭐 난방비뿐만 아니라 이런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지금 전 세계가 그 경제 침체 경제 위기로 그 고통받고 있기 네. 때문에 더욱더구나 작년 하반기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게 파고가 밀어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조 규모의 네. 그런 좀 추경을 통해서 아, 민생 회복 프로젝트 예, 그건가요? 그걸 지원하자고 했습니다만 네. 그 중에 이제 그 난방비 같은 에너지 지원금은 약 5조 정도를 연초에 제기했습니다만 네. 이번 구정 이후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봐서 네. 약 7조 2천억 정도를 해서 그 국민 한 80% 네. 그래서 30% 그 하위 30% 하위 60% 네, 그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예. 그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예. 그 여기는 그 가구당보다도 1인당 해서 하위 30%는 25만 원 네. 그다음에 하위 30에 60%는 15만 원, 60%에 10만 원 이렇게 네. 세 단계로 해서 좀 긴급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그 편성을 하자. 우리나라 인구의 80%는 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어떻든 지난 그젠가요? 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식한 탓인지 서민과 중산층까지 이런 난방비 지원 문제를 검토하지 않냐라고 했다고 하는 게 우리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더만요. 400억 근데, 깎을 때는 지금?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최상목인가요? 네, 경제수석은. 아, 또 없는 걸로 중산층 지원은 없다. 아니, 어젠가 한덕수 총리 한 거 말 기억하세요? 말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한덕수는 무슨 뭐 에너지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소위 재정당국은 아니 예산 그 통과시킨 지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네. 뭔 추경이냐 하면서 완전히 그 뭐 뭉개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경제수석도 그래서 그런지 네. 서민층 지원 두텁게 하는 거지 중산층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대통령 말을 뭉개는 이런 발언을 좀 하고 네. 또 한편으로 이게 또 시끄러워지니까 네. 일본은 검토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고 이게 완전 갈팡질팡 오락가락해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요. 네. 어떻든 그 지금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으니까 네. 산자부에서는 취약계층 네. 이른바 그 뭡니까 저 그 차상위 계층까지 160만 가구라든가 차상위 계층까지는 네.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는 좀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한테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차상위 그러니까 취약계층이죠. 차상위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누락된 부분들 이런 것들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은 좀 하겠다라는 것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네. 지금 일반 서민과 중산층 지금 이게 올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예. 그 난방비가 전기 요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지금 체감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은 아직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락가락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총리가 어젠가 하여튼 에너지 지원하는 건 퍼퓰리즘이라고. 그래서 이게 인식이 하여튼 일단 그 재정 당국의 저항을. 네.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조차도 아직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이거 문제 어떻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산자위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어떻든 정부 여당에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네. 입장이고요. 네. 어떻든 이건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뭐 어떻든 강한 문제 제기 지금 하고 추경 편성을 하자는 거죠. 추경 지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긴급 추경 편성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반응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정부 질문이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예, 그걸 예. 통해서 좀 강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한 빨리 그 여당 쪽에 그 협상을 좀 들어갈 텐데 네. 지금 여당이 당대표 선거에 지금 정신이 쏠려서 그런지 거기 뭐 여당의 목소리가 예정, 좀 많이 좀 그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 당대표는 뭐. 글쎄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막 올라가? 아마 그게 너무 지나친 그 사실은 당무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걸 원래 안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안 되죠. 대통령이 할 일도 많으신데 사실은 그 정당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아니, 박근혜 탄핵 사유에 네. 정당 경선에 개입해갖고 탄핵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네. 뭐랄까 이 법 위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행위를 네. 좀 하고 있어서 네. 우려스럽네요. 아 예. 자 우리 저 의원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갖고 근데 시민사회 수석을 지내셨으니까 네. 지금 시민사회에 대해서 무슨 뭐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비영리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대통령실이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 뭐 감사를 하겠다 그러고 지원 축소 이루어진다 그러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민사회단체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윤석열 정부 쪽에서 시민사회단체를 거의 그 적대시 네. 이른바 부패 집단 네. 비리 집단 하고 또 상당히 그 반사회적 네. 어떤 활동을 하는 네. 뭐 이렇게 좀 그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당황할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의 발언 네. 그러니까 소위
시민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보조라든지 네.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조사해라 네. 이런 발언 이후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금 그 올 3월까지 소위 감사원이란 청소한 부처 또 그 국회 국민의힘이 그 맡고 있는 지자체의 네. 전면적인 감사와 조사를 지금 뭐 지시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올 3월 말까지 해라. 네. 그렇게 하고 그거의 결과를 봐서.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아마 시민사회 단체를 정책 반대자로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야당과 같은 같은 어떤 반대세력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왔어요? 어? 시민사회단체? 굉장히 많죠.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상당히 대부분 중립적입니다. 일부 뭐랄까 이, 그 강한 뭐랄까, 정치적인 그 뭐랄까 그 개혁운동을 하는 네.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친여 친야 뭐 이런 성향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그 여러 간의 포괄적인 여러 분야에 관련돼 있습니다. 뭐 인권, 환경, 복지, 물은 모든 교통, 여성, 하다못해 그 뭡니까 저 안전 문제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포괄적인 그 분야 네. 또 지역의 어떻든 자원봉사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 그 단체들의 활동은 네. 사실 우리 민주주의, 우리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에 뻗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부처나 지자체나 네.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각급 위원회에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협치의 대상으로 하고 거버넌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하고 네. 그리고 일부는 지원해서 일종의 공공 부분의 대행자 역할을 특히 복지 전달 체계는 대부분 시민사회기관, 복지단체들이 네. 그 관련을 하고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특히 제3세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네. 인류의 어떤 공동의 그 발전을 위한 기여도 네. 사실 한국의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야당과 같은 그 뭐 정치단체로 네. 반대파로 인식하고 이들을 적대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죠. 그래서 참 납득이 안 가는 네. 건데 이미 저는 저 그 실제 그 뭡니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과정 네. 또 사용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이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텐데 네.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네. 현재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별로 나올 게 없어요. 뭐 지원, 그러니까, 지원도 별로 안 했다 그러던데.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끊습니다. 아. 총리실의 그 공익 지원에 관한 네. 그 일종의 시행령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구도 좀 그 폐지하고 네. 그 지원 시행령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취약을 했고 네. 사실 지원을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정치적 반대 세력 네. 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그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협치의 대상으로 그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 민주화, 게 민주주의를 그 지향했던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문제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 한국이 이미 저 그 어떤 경제 강국, 네. 군사 강국. 무슨 그 사회경제적 뿐만 아니라 네. 문화적으로나 네.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나 그 문화적으로나 성숙한 데는 네. 우리 시민사회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부처에서 네. 이 각급 위원회 거버넌스를 네. 만들 때 시민사회들이 다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여튼 협력을 보다 잘 끌어내서 네. 우리 각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네.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이들의 어떻든 지원과 협력을 또 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는 힘을 썼습니다. 풀뿌리, 그냥 풀뿌리군요. 시민사회단체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시민사회단체, 풀뿌리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적으로, 반대자로 규정을 하고 모든 걸 이제 완전히 악마화시킨다 그러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그럼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네.
뭐 선진국 일반이 그렇습니다만 네. 크게 봐서 정부, 정치, 네. 그리고 그 기업, 경제계, 네. 그다음에 NGO라고 이야기하는 아, 예, 이렇게 예. 이제 세 개의 축이 그 사회의 포용적, 균형적, 다원적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이렇게 네. 존중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민사회 활동에 기부하는 것도 네. 이른바 면세도 해주고 응? 기부 영수증 처리해서 면세도 해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활동 자체를 공익으로 존중해주고 국가 예산 지원 아니라 시민들이 후원하는 것도 면세를 해주는 게 그래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것을 그야말로 예전에 응? 권위주의 사회 같이 네. 그야말로 그 정치권과 네. 정부가 응? 모든 것을 다 그 결정하고 주도하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유자유 이야기하는데 응? 우리 사회 네. 민주 자유적 발전의 후퇴죠. 자기네들만 응? 자유인 거지.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하시겠네요. 네. 점잖게 시대착오적이라고 그러시는데. 예전 보수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라서 그거 유튜버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하긴 이 검찰이라는 좀 사법 영역에서만 네. 활동을 네. 해서 그런 건지 네. 하여간 이 우리 사회를 너무 그 뭐랄까 이제 피아로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사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좀 단선적인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좀 우려가 생깁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네. 그 촛불 시민,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쪽을 했던데 이건 글쎄 고등학생인데 저도 네. 그러니까 찾다 못 찾으니까 이런 뭐 아마 서울시에서 네. 몇백만 원 후원을 아.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그런 단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맞아요. 중고생들까지 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네. 중에 그 좀 젊은 좀 고등학생도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마 그래서 뭐 그랬는가 싶었는데 네. 뭡니까 저 중고생 연합이 연대인가요? 예. 무슨 그 북한의 일제 때 김일성 그 주석이 만들었다고 하는 타도 제국주의 투쟁연맹인가 타투라고 하는 네, 티도. 거기에 뭐 그 무슨 타도 제국주의 동맹 타도 제국주의 동맹인가요? 예, 예. 뭐 그런 그 소년연대인가 예, 거기 후신이라고 그걸 승계한다고 했다고 뭐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지금 와서 그런 김일성 걸 뭘 옛날 예. 거를 그래서 그게 언제입니까? 거의 막 90년 전 8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데가 있었나 좀 의아했습니다만 네. 그런 좀 그 한두 아주 극단적 예외적 예. 사례를 발굴해서 네. 마치 그 시민사회 단체가 네. 그런 시대착오적인 또 이상한 어떻든 단체인 것 마냥 이렇게 좀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는 게 저로서는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래서 아마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아마 문제가 없으리라고 네. 보여집니다만 아마 그런 한두 건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아니 우리나라 중고생이 아쉬워서 지금 김일성이 그 옛날에 일제 때 했던 타도 제국주의 동맹인가 그거를 추앙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도대체 그 고등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고 했다. 과거에 전두환한테 고등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는 뭐 대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 4.19 혁명 때는 고등학생들도 나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제일까지를 그 생각해서 하는 건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부모님 이렇게 귀중하게 모셨는데 더 많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저기 일단 하여튼 이 에너지 문제, 그 난방비 폭탄 문제, 예. 가스비 이런 문제는 이제 의원님이 계시는. 상임위에서 산자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 예,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의 생활과 삶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신경도 안 쓰니까 그냥 지금 넘길라 그러는 것 같아요. 또 바이든 날리면 뭐 하여튼 이란 적처럼 자기들이 한 건 무조건 오르니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정치적인 문제도 또한 심각하고 걱정입니다만 네, 네. 지금 그야말로 다중 네. 경제 위기들이 네. 몰아닥치고 있고 특히 네. 이 고물가, 네. 특히 에너지 위기가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특히 우리는 고금리로 지금 그 소위 2010년 전으로
그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아, 그 문제가 또 있죠. 우리 영끌 투자 특히 그 고금리 때문에 네. 지금 그 아주 집값은 빠지지 네. 그런 이자 때문에 고통받는 네.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물가는 지금 폭등했지 또 겨울에 지금 난방비 때문에 시달리지 네. 어떻든 올해 그 고물가 고금리에 심각한 위기들이 네. 서민과 중소 그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들 네. 한테 아마 심각하게 지금 몰아닥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하고도 아주 심도 깊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융도 금융이고요. 에,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그 복합적인 대응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올바른 의견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지금 아마 네. 그러면 정권에 아마 그 사활적 위기에 네. 봉착할 거다. 네. 이번에 그 지지가 빠지는 게 무슨 저 이란 적 등등 또 외유 나가서 한 저 말폭탄 말실수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게 이 난방비 네. 정말 생활상의 정신을 못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자성하기를 촉구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또 국회에서의 상임위의 활동도 네.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또 네.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네. 또 알겠습니다. 초대 시간 되실 때 초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잠깐만요,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 저희는 8시에 또 어김없이 찾아뵙니다. 내일은 우리 안변에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김종욱의 무삭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들 또 내일 좋은 콘텐츠와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